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배신한 놈은 끝까지 배신하고, 한번 바람 피운 놈은 끝까지 핀다고. 진짜, 죽는 순간까지 통수를 치는 그런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처자식 배신 때리고 버린 아빠가 이젠 며칠 뒤에 죽는답니다. 장례를 좀 치러달라는데. 아니, 미쳤어? 내가 그걸 왜 해? 원제 남은 재산을 다 줘버렸다는 아빠, 장례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생물학적 아비라는 사람 때문에 쓰는 글인데요. 보시고, 뭐든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벌써 14년 정도 지났군요. 이 사람은 지난 2010년쯤에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났고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남겨진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다가 몇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어찌 어찌 연락이 다 참석을 했고요. 또그 뒤로 연락 없이 남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그냥 남이었죠. 그러다 다시 시간이 흘러 작년 12월 말에 말기 암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게요, 아무리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지만 막상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또 뭐라 해도 제가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무조건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사는 그 여자랑 간다면서 오지게 싸우게 된 거고, 이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죽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해라! 이러고 또 연락 없이 지냈는데, 며칠 전에, 이번에는 친척 어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미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었고, 아예 뭐, 말도 못하는 반 죽음 상태였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눈만 겨우 꿈뻑거리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참, 뭐랄까, 사람 인생이 뭔가 싶고, 겨우 이딴 거지 같은 꼴이나 당하려고 가족들 다 버리고 그렇게 갔나 싶은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딱 봐도 며칠 안 남았다는 직감이 오더라고. 해서, 그래. 이제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 과거 했던 짓 용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마지막 가는 길, 장례는 치러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 이래저래 좀 알아보고 있는데, 하,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재산을 이미 그 여자한테 다 줘버렸더라고요. 개털인 거야. 보험금도 그 여자 앞으로 들었고, 그러니 당연히 수혜자도 그 여자 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진짜 이걸 알게 되니까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뭐 죽기 직전이든 뭐든 마음이 싹 식으면서 동시에 옛날 당했던 그거지 같은 감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엄마랑 같이 다 같이 한 집에 살던 시절,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를 때리던 인간입니다. 게다가 처자식들에게 쓰는 돈은 크락. 안 쓰고 죽어라, 아까워 하더니,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바람 나서 집을 나갈 때도 있는 돈, 없는 돈, 먼지까지 싹싹 빡빡 끌고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남은 엄마랑 저 진짜 엄청나게 고생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여하튼 그래요. 이렇게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측은 지심이 생기다가도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이젠 뭐 장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여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제가 장례식을 안 치러도 또 참석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혹시 밑 같은 거 있는 건 아닌지 단단히 알아보세요. 쓰니 아버지라는 사람 하는 꼬라지 보니까 벌어온 돈은 전부 다 사, 상간녀에게 그리고 빚은 자식인 쓰니한테 남길 것 같아요. 이번. 그 친척이라는 사람한테 정확히 따지세요. 재산 전부 다 상관이한테 돌려놓은 거 알고는 있냐고. 지 가족한테는 단한 푼도 주기 싫어가지고 죽기 전에 다 돌려놓은 그런 인간을 우리가 뭐 때문에 생돈 써가며 간병하고 장례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연락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이죠. 3번. 내가 봤을 때그 친척이라는 사람도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미친 거 아니여? 대체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한 거예요? 4번. 혹시,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쓴이 결혼식에 참석한 거 말이죠. 그거 부모의 도리로 참석한 게 아니라 본인 하객들 축의금 걷어가려고 온거 아닌가요? 계속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온거 보면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친척이란 사람은 대체 무슨 오지랖이랍니까? 이미 지가 처자식 버리고 상관이한테 간 인간 아니야. 게다가, 진짜 가족은, 어? 쓰니가 아니라, 그 상관이라고 지가 생각을 하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준거 아니냐고. 그러면, 지 마지막 배용도 그 여자가 해주길 바라고 있겠네. 왜? 가족이니까. 그냥 센까요? 이거 세상 그 누구도 쓰니한테 욕할 자격가 없습니다. 무시하라고. 5번. 말기암인데 딱 두번 본게 전부라면 그 시간동안 상관녀가 간병을 했었나보네 그럼 뭐 이왕하는거 장례까지 다 알아서 하라고 쓴이는 그만 손절하세요 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속자 재산 조회 후에 만약 빚같은거 있으면 바로 상속포기 고 한증승인같은거 알죠? 피똥싸기 전에 꼭 해라 6번 에? 아니 지부터 부모 노릇을 안 했으니까, 자식 노릇도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 7번.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 부친 상을 당했다고 연락이 오길래, 어우, 그러냐, 장례식장이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장례 안 치렀대요. 그냥 대충 화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뿌렸답니다. 요즘에는, 개도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세상인데, 참, 개만도 못한 삶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처자식 두고 바람을 피웠으면, 뒤질 때라도 돌려받아야지. 어, 그게 섭리야, 암? 8번. 니마, 제가 봤을 때쓰님은 지금 장례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혹시 숨겨진 빚은 없는지, 딱 긴장하고,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됩니다. 저딴 사람 장례식 치를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만약에 뭐 시신 거둬가라 이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대충 화장만 하세요. 9번.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해도,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진짜든 가짜든, 자식들한테 사죄를 하곤 하던데, 이 인간은 정말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통수를 치는구나. 와, 미친 거 아니냐? 10번. 장례는 개뿔. 만약 내가 써니였다면 결혼식도 안 불렀어. 아니 저런 인간을 도대체 왜 찾은 겁니까? 미안하지만 솔직히 나는 써니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추가. 지금 몇몇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겠지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솔직히 돈 때문이 맞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라는 사람은 맨날 집에서 차 팽팽 놀기만 했고. 그런 아빠 대신 엄마가 포장마차부터 여러 여러 식당까지 정말 죽게 살기로 일만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됐고, 통장에 돈이라는 게 생길 즈음에 바람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길로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또 결혼식에 왔을 때는 그래도 제가 자식이라고 양복 한 번은 해줬는데 그런 당신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한테 들어온 축의금도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한다고 받은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laughs> 진짜. 게다가 죽음을 앞둔 지금 역시도 그래요. 본인 장례 비용 정도도 남겨주지 않았고 그 여자한테 모든 걸 영혼까지 다 줘버린 상태예요. 여하튼 그 친척한테 나는 장례 안 치르겠다. 그 여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라. 이렇게 전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장례도 안 치르는 홀의 자식이네. 이렇게 욕을 하더래요. 나참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왜 구조가 다른 걸까요?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짓거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이런 미친 소리를 들으니까 더더욱 하기가 싫어졌는데, 그래도 부모니까 장래는 치러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 말이 있어 가지고 한번더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냥 이대로 끝까지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그 사람이 양육권, 친권 이런 거다 포기했던 겁니까?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랑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 같이 살았다는 여자한테 유류분 청구 가능할 수도 있잖아. 빼올 수 있는 건다 빼와야죠. 이번 이바... 와씨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딸님이 결혼식에 참석한 게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축의금 때문이었대. 헐. 아니 저게 무슨 부모라고 내돈 들여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치르기 천류를 끊은 인간은 더 이상 부모도 가족도 아닙니다. 3번. 예전에 TV에서 본 건데, 어떤 할배가 고독사로 죽었고, 겨우겨우 자식들을 찾아가지고 시신을 인도해라 하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이런 지하에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이때 저희 엄마는 암 내용을 잘 모르고, 아이고, 자식이 돼가지고 어찌 저러냐, 이랬는데, 제가, 엄마, 하나도 아니고 자식 셋 전부 다 거부를 했다. 거기다 봐라. 아내도 거부를 하잖아. 20년 동안 연락 한번안 하고 살았던 인간이라는데 그럼 누가 강아지냐. 다시 한번잘 생각해 봐라. 이랬더니 아이고 그러네. 저거 저거 지가 새끼들 버리고 나간 참벌받을 놈이네. 이러면서 참벌받아 잘 죽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알겠죠? 아무도 님욕안 해요. 처자식 버린 애비 새끼 욕하지. 4번. 뭐? 추기금이 어쩌고 어째? 어쩌? 와 진짜 이게 사람이냐? 소름돋는다. 이 씨. 5번. 분명히 말하는데 너 거기 가면 엮이고만 꼬인다. 인생 꼬여. 내말안 듣고 가서 만약에 엮이면 그때 너는 누구 탓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상속 안 받는 거 이거 하나는 잘 해놔라. 돈 들고 집 나갈 때 이미 너랑 인형 끄는 거 정말 모르니? 이거 경험자의 조언이니까 잘 생각해. 물론 판단은 네가 하는 거지만. 6번, 쓰니 복수해야죠. 가서 조이금 먹튀하자고 7번, 와 추기금 부분에서 얼굴에 피가 싹 빠지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상대를 하고 고민도 하고 끝까지 쓰다니 쓰니는 너무 진짜 착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마요. 이거 다 쓸데없는 낭비야. 이야, 진짜 세상에는 구하라, 그, 엄마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낯짝으로. 하, 죄의식조차 없다는 거지. 그죠? 이미 인간에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그에 걸맞는 최후이긴 합니다만은. 남은 여제는 지옥에 가서 받길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